만한 요즘 풍경인데, 요즘에 좀 있으면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일 폭염이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폭염을 싹 날려준 지금 가을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중 캠핑 스팟인 영월 캠프에 왔거든요. 여기는 영월 캠프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인 계곡 데크인데, 역시 우중 캠핑은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일식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우중 캠핑인데 시원하게 비 내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식 먹으니까 진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 역시 두 번째 게 더 잘 됐어요. 왔는데 저녁 되니까 지금 온도가 17도거든요. 어제만 해도 제가 자다가 더워서 깼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네요. 이제는 그냥 본격적인 가을 시즌인 것 같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
시원하게 내려서 먹으면 쑥 냄새가 오는 진짜 좋거든요. 인센스 하나 피우고 제가 책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이걸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빗소리 들으면서 그거 읽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이 잘 잤어? 네? 잘 잤어? 알았어. 자, 간식이다. 우유 먹자, 우유. 자. 네, 밤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계곡에 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계곡 옆에서 캠핑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와서 덥긴 한데 철수할 때까지도 비가 안 그칠 것 같아서 오늘 뭐 산책은 물 건너갔고 우중 철수 당첨이네요. 아침 먹고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코노미야끼 먹고 오늘 아침으로는 야끼소바 먹을 거거든요. 일단 이 소바면을 약간 태우듯 볶아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배추랑 볶아둔 삼겹살 넣어주고 네, 이렇게 과일을 볶아주다가 새우랑 해산물 그리고 소바 소스를 보내주고 소바에 반숙 계란 없으면 그건 뭐 야끼소바도 아니죠. 오코노미야끼도 그렇고 지금 먹는 야끼소바도 그렇고 일본보다 더 맛있어요. 내가 만들었으면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에 인센스에 차 한잔 마시니까 분락이 따로 없습니다. 아, 지금 진짜 좋은데 좀만 더 있고 싶네요. 아, 진짜 요즘철수 하기 싫다. 네, 이제 또 우리 캠퍼들에게 요즘철수는 뭐 세금 같은 존재니까 세금 안 낸 지 좀 오래됐고, 네, 오랜만에 세금 좀 납부하고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만 정리하면 철수는 끝나는데요. 정말 유례없는 무더위가 어제 오늘 내린 비 덕분에 이제 물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음식이랑 좋은 곳 많이 부지런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